뭘 충동 구매하거나 돈 욕심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공부, 스펙 쌓고 자기 개발하는 거에 집착이 강해요. 승부욕이 강한 거죠. 인동살이니까 이제 신기, 신감을 그리고 백말띠야. 이 저기 35 말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쎄단 말이야. 이 쎈 언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자, 남성분입니다. 이성민 씨, 89년 12월 14일. 박희연 여성분, 90년 8월 11일생입니다. 여자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맞습니다. 말띠잖아요. 뭘 충동 구매하거나 돈 욕심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공부, 스펙 쌓고 자기 개발하는 거에 집착이 강해요. 승부욕이 강한 거죠. 그건 좀 일단 나중으로 미루자 하거나 우선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제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감은 신기가 센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좀 목숨을 걸어요. 일욕심도 강해요. 남들 다 퇴근하는데도 돈 안 받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일해요. 이렇게 일해야지 나중에 편하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이런 모습이 열정 있고 멋있어 보여서 사귀게 되었지만 여자가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매달릴 때 굉장히 섹시하거든.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데이트 시간이나 같이 있는 시간보다 너무 일 중독에 빠져 있으면 좀 고독감을 느낄 수 있죠. 소외감 같은 거. 어쩔 땐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개발만 하니까. 이해 가요. 저도 여자친구를 5년 동안 만나면서 항상 응원하는 편이었지만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 항상 본인은 자신의 일과 스펙이 갖춰져야 만족이 된다고 건강을 무리해서라도 일을 진행합니다. 상황상 이건 좀 안 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제3자가 봐도 무리인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해 못해주면 헤어지자 하네요. 허걱이다. 왜 헤어지자고 하지?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겠죠. 말로는 제가 우선이라고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러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결혼을 해도 저 혼자 벌어도 충분히 여자친구 먹여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은 걸까요? 결국 여자친구는 자기한테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기 싫다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저는 항상 소홀함을 느껴도 이해해야 되는 쪽이 되는군요. 그 점만 빼놓으면 정말 저에게도 잘하고 저의 이상형에 완벽히 일치합니다. 제가 계속 이해해 주면서 관계를 이끌어 가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조언을 하자면 우리 희연 씨가 8월 11월생이야. 그러니까 8월 11일 인동살이니까 이제 신기, 신감을 그리고 백말띠야. 이 저기 35 말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쎄단 말이야. 이 쎈 언니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게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돈이나 어떤 세속적인 것보다는 명예, 어떤 타이틀, 능력, 나만의 프로필, 퀄리티를 쌓는 거 이런 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 이런 분들이 강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중독, 똑같이 불안, 강박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못 살고
당신도 센 사람이야. 근데 12월에 14일인 뱀이야. 그럼 거의 동잠을 자죠. 겨울에 동잠을 자면서 봄을 기다리는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만성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며 우리 여친은 맞짱 떠야 되는 거야. 맞짱 떠야 돼. 이 사람 역마에 내가 이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는 그 본능을 당신이 동잠을 자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그거를 너는 자, 너는 자, 나도 잘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어. 근데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도 한때야. 지금이 피크를 찍고 있을 때야. 그래서 이분이 37, 38, 39 되면 여성 우리 희연 씨는 약간은 세포 분열, 식구가 늘어나고 내가 뭔가를 다른 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절이 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궁합으로 봤을 때 내가 떠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는 있다는 거. 요거는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이 강박과 일중독과 이 승부욕을 뺀 나머지 부분은 나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10개면 10개를 다 주진 않거든. 그래도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노름을 하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건전적인 취향이 강한 거니까 조금 절충을 해서라도 같이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원래는 이 운으로 보면 34, 35이 결혼의 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늦추면 이 희연 씨는 36이 결혼할 운이고 그게 더 좋아 차라리. 그 다음에 남자분이 내년에 37이 되면서 성주가 움직이니까 식구가 늘거나 내가 독립적으로 나오면서 내 식구가 느니까 결혼을 해서 안사람이 생기는 운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은 내년이 좋고 올해는 좀 더 진지한 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절충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을 인정해줘. 그러니까 약간은 인연이 더 길게 이어져 있고 부부의 인연도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절충을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저는 조언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연애는 별거 없어. 사랑하면 그냥 사는 거야. 나한테 결국 그거 계산하다 나처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 안 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주변을 살펴봅시다. 사랑합니다.